진짜 시작합시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뻥 뛰지 않아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했던 게 어떤 거 정리했어? 일단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전류, 전압, 저항 관계 봤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란 무엇인가 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기장. 그치. 자기장 속에서 전류, 도선이 받는 힘. 그래가지고 뭐뭐 했어? 오른나사 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 눕혀서 앙페르 법칙 봤어요. 네요? 이렇게 손바닥을 딱 펼쳐서 어떻게 한다? 이게 뭐의 방향? 전기. 전류의 방향. 이 네 개의 손가락이보다?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 이때 손바닥이보다? 힘의 방향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는 이해가 안 가고 있죠? 지인 이해했습니까? 조금. 네, 조금. 오늘도 이제 똑같이 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데,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어?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로 인해 뭐가 형성이 됐어? 자기장이 형성이 됐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도선이 뭘 받았다? 도선이 힘을 받았다. 자기장이 형성이 됐고, 도선에 뭐가? 힘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전기 에너지를 가했을 때, 뭐가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는 이런 원리였어요. 그랬죠?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 코일이나 자석을, 코일이나 자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운동을 시켜요, 운동. 움직이게 합니다. 코일이나 자석을 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럼 지난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오늘은 뭐를? 운동 에너지를 전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는 거다? 전기? 그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이 전류 있죠? 이 전류.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며,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유도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코일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 코일을 하나 준비를 해요.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감았다 싶지만, 이 코일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될 거예요. 지금 무슨 극이 가까이 오고 있죠?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N극, 자석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N극을 어떻게 한다? 이 코일 쪽으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할 것. 자,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지금 어떻게 감겨 있어? 요렇게, 요렇게 요 방향으로 감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감겨 있습니다. 그럴 때 이 N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N극에서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 자석? 그렇지, 이제 자기력선들이 나오겠지. 자동체니까 자기력선들이 나올 거야. 자기력선은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되나요?
어느 방향으로 나옵니까? N에서 S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퍼져 나가게 되면 N에서 코일 쪽으로 자기력 선들이 어떻게 돼? 자기력 선에 의하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기력 선은 어디까지만? 아, 자석의 끝에만 쳐. 네. 그러면 이 N극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력 선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않을까요? 어, 자석 끝이만 더. 얘가 다가오면 이렇게 가까이 돼. 대다 보면 자기력 선 증가에 감소해. 여기가 더 촘촘하잖아. 여기가 더 촘촘하잖아요. 자석에서 멀어진 쪽이 자기력선이 많아. 코일이랑 자석이랑. 얘가 코일이고 얘가 자석이죠.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거랑 네. 같이 붙이는 거예요? 가깝게 대주는 거라고요. 가깝게 대주게 해도 튀기지 않아요? 자기력선이 늘어나죠. 자석 끝으로 자석이 다가오는 거 아니까? 아,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고요. 네. 거리가 아니라 자기력선 개수가 늘어나죠. 그치? 자기력선이 늘어나게 되면 언제나 이 도체들은 뭔가 자성체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자기력선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려는 성질이 나타나요. 반대편으로 작용을 하려는 성질이 나타나요. 그럼 얘가 다가와. 그러면 여기 있는 코일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 자기력선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밀어내려고 하겠지.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을 하려면 여기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늘어나겠어?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늘어나겠어? 바꿔야 밀어내려면 반대로 가야겠죠? 자기력선이 반대로 나타나야죠.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치?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자기력선이 이 방향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건 이쪽이 무슨 극으로 그러면 유도가 되겠어요? 어떤 극으로 유도가 될까? 자기력선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앙페르 법칙에서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이 손가락의 끝이 어느 극이었다? N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에가 무슨 극? N극으로 유도가 되겠지. 위쪽은 N극이 돼요. 아래쪽은 무슨 극이 될까 그러면? S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S극으로 유도가 되겠죠. 이러면서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그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이 됐지만 오늘은 어떻게 돼? 자기력선의 변화로 주변에 자성체가 다가오거나 다가오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극이 유도가 된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앙페르 법칙을 보자면 어느 방향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어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럼 N극이 위에 있고 S극이 여기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그럼 감기겠어? 아까 지금 코일 어떻게 감겨 있었습니까? 요렇게 들어가 있었지. 코일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감겨 있어? 요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감겨 있어. 그럼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될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돼요? 이렇게 어디를 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럼 어느 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감겨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어때? 이렇게 감기게 되니까 어디가 그럼 플러스극이 되니까?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죠. 우리 앙페르 법칙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때 이 손가락의 방향이 뭐야? 전류 방향이죠.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감기게 되니까 자 감겨 아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감기니까 어때? 감기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코일이 어떻게 감겨 있었어? 요런 식으로 감겨 있었잖아, 지금. 코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감겨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감겨 있으니까, 자, 지금 어느 방향? 이쪽이 지금 앞쪽이잖아.
감길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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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흘러? 전류가 일로 지금 흐르고 있지.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는 어느 방향이야? 위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이 뭐가 되고.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감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요렇게 감겨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감겨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요렇게 감겨 있다고, 요렇게. 근데 그걸 어찌 알아요? 이렇게 감겨 있다고 지금 코일을 그래서 일부러 그려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코일 감겨 있는데 그렇게 흐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페르 법칙을 쓴다고. 암페르 법칙을 쓴다고. 알겠어요? 예. 네, 이렇게 감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가락 끝이 어디? N극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감겨 들어오게 되죠. 여기가 뒷부분, 여기가 앞부분이죠. 이렇게 전류가 지금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 전류를 흘려줬나요? 그럼 뭐에 의해서? 주변에 오는 이 자성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코일이나 자석을 운동을 시키게 되면 뭐의 변화로? 자기력선의 변화로 인해 뭐 흐르고 있습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유도 전류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딱 정지해 있으면 자기력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때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죠. 움직일 때만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다가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을 또 만들어 볼 거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 거냐면 똑같이 N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코일이 또 감겨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나 이런 식으로 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N극을 뒤로 밀 거예요. N극을 뒤로 밀 거예요. 그럼 역시나 지금 자기력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뻗어 나오잖아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 나올 때 이번엔 자기력선이 증가에 감소해. 이번엔 N극이 멀어집니다. 그럼 자기력선은 감소. 그렇지, 감소하겠죠. 그럼 역시나 이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자기장 방해 만들어진다. 얘가 떠나갈라.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잡으려고 하겠죠.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 돼? 땡겨야 돼? 땡겨야 돼. 땡겨야 되니까 어느 쪽 방향? 밑으로. 아래쪽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죠. 요렇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밀당을 잘하네요. 붙잡죠. 그치. 밀당을 참 잘하죠. 말 잘했어. 이번에는 어디로 지금 N극이 만들어져? 이건 어느 쪽이야? 어디가 N극이야? 아래쪽에 N극이 되죠. 위에는 S. S죠, S. S가 형성이 됩니다. S가 파란색이에요? 네, S가 파란색이에요. N이 보통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가고 이렇게 감기니까 이번엔 전류의 방향 어느 쪽?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번엔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아까랑 방향이 어때? 반대.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어디로 흘러? 요쪽으로 흐르게 되지. 어디가?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까 올 때는 어땠어?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됐는데 갈 때는 반대 극으로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어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S극이 올 때는 어떨까요? S극이 올 때는 S극도 한번 우리가 보내봅시다. S극 똑같지 않을까요? S극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아, 물론 똑같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봐야죠.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는 우리가 봐줘야 이해를 하겠지. S극을 가까이 대. S극을 대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때요?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S쪽으로 이번엔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성이 형성이 되죠. 이번에 자기력선은 증가에 감소해. 증가? 그치, 자기력선은 증가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번엔 들어가니까 나는 반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해? 나도 뭐 해야겠다. 들여보내야겠다. 땡기는 방향이니까 끌려 가려고 해? 아니면 밀어내려고 해? 밀어내니까 얘가 땡기면 나도 뭐 해? 서로 땡기려고 하겠지. 뺏기기 싫으니까. 아까 N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서 밀어내는 방향이었잖아. 근데 S가 올 때는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증가하니까 나도 뭐 하려고 해? 뺏기기 싫으니까 끌어당겨야겠지.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이렇게.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위에는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되고? S극으로 유도가 되고 아래쪽은 무슨 극으로?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 그러면서 어느 방향? 이렇게 또 감기니까 어때? 어느 쪽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또 힘이 작용하지. 이렇게 또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작용하니까 또 어디로 흘러? 일로 흐르지. 그러니까 어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번엔 아씨 밀어내는데 아 기분 나빠. 어떻게 해? 씨, 나 갈래 하면 나 갈래. 이렇게 또 코일이 이렇게 또 감겨있습니다. 이렇게 감겨있을 때 근데 어때? 어느 쪽으로? 그렇게 감겨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S극이 어때요? 이렇게 또 땡기잖아. 이렇게 땡기는 방향인데 이번에는 S극이 떠났어. 나 갈래. 갔습니다. 이번엔 자기력선이 어때요? 약해지죠. 자기력선이 줄어들죠. 개수가. 그러니까 어때? 어씨 너 가냐? 가냐? 가지마. 가지마라. 어떻게 해? 붙잡고도 싶었지. 나쁜. 붙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류가 어디로 흘러? 이렇게 이제 감기니까 어때? 이렇게 이제 감기잖아요. 그치? 이렇게 감기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아까 감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작용하니까 전류가 어디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그럼 이쪽이 무슨 극? 아니 무슨 전화? 플러스 전화. 아래쪽이 마이너스 전화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얘가 올 때는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되고 갈 때는 다른 극으로 지금 유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지.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그 방향을 생각해보자. N이 다가오면 N극으로 유도했다. 멀어지면 S극으로 가. S극을 가까이 하면 S가 왔다. S극이 멀어지면 N극이 온다. 뭐 같아? 정말 밀당을 참 잘하죠. 밀당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이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 밀당의 법칙? 밀당의 법칙 하면 참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야. 애석하게 우리가 먼저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법칙을 누가 발견했냐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요. 할 수 없이 뭐라고 부른다?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나이트. 패러데이지만 패러데이 법칙. 근데 패러데이 법칙 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올 때는 어떻게 해? 오지 마. 갈 때는 어때? 가지마! 딱 잡는 거야. 오지마, 가지마! 약간 좀 뭐랄까 바람기가 있어. 친데레야, 친데레. 친데레요. 약간 친데레잖아. 오다 죽었다. 이렇게, 이렇게. 저리 가! 어? 약간 이런 느낌. 친데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친데레는 어떻게 하나요? 친데레는 성격이죠. 친데레는 못 해봐서 그래. 아니요. 약간 좀 뭐 같아? 청개구리 같잖아.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알아요? 맨날 애가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 강가에 묻어라. 어디다 묻어버렸어? 진짜로 강가에 묻어버렸죠.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은 제가 받들겠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로 할 줄 알고 산에 묻어달라고 할까 하다가 강가에 묻어달라는 건데 진짜로 묻어버려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가 개구리가 우는 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웁니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잖아요. 처음 들어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학원만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 개구리 왕자밖에 못 들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보던 동화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서양 동화잖아요. 우리나라 동화를 사랑하세요. 콩쥐팥은 알죠? 당연하죠. 콩쥐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얘 결혼하잖아요. 콩쥐팥. 아니요. 마지막에 콩쥐 죽어요. 몰랐죠? 콩쥐 죽습니다. 콩쥐가 누구죠? 근데 콩쥐가 누구죠? 우리 그만하기로 하죠. 우리 그만하시죠. 콩쥐가 착한이야. 예, 착한 애가 콩쥐입니다. 왜 죽어요? 팥쥐가 죽여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원님이 팥쥐랑 팥쥐 어머님을 죽여버렸죠. 아닌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약간. 뒷이야기를 모르는 거죠. 뒷이야기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 두꺼비가 그거 막았잖아요. 네네. 에이, 그거 맞아요.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네. 나의 참 착하다.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헤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오지마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청개구리 법칙 등등 패러데이 법칙이 약간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좀 붙이고 있는데 진짜 명칭이 아니라 원래는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반대 방향 이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된다 전류가 아니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자기선 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 세기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 엄밀히 따지면 약간 좀 다른 의미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러한 현상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라고 하기 전에 우리 가정용 전류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안 정해져 있나요? 안정해져 있죠. 이건 어때? 한 방에 걸으면 계속 지금 전류 흐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방향이 바뀌잖아요. 전류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류 전류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용 전류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를 쓰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을 줘서 뭘 생산하고 있어?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잖아. 이런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발전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 뭐 조력발전, 원자력발전 다 이런 거 봐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터빈이라고 하는 걸 뱅글뱅글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됩니다. 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도전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유도전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유도전류가 강해질까요? 이거는 뭐야? 이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무엇들이 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력선의 변화를 받아서. 그럼 자기력선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거나 전자를 많이 움직이게 하면 전하를 많이 움직이게 하면 전류가 강하게 흐르겠지. 그 방법은 뭘까? 최대한 가까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강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 뭘 빨리 하면 돼? 자석이나 코일류 빠르기를 어떻게 하면 돼? 조절? 그치, 증가시켜주면 전류가 강하게 흐르겠지. 혹은 두 번째 자성체의 세기를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센 자석을 써버리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양이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뭐 있을까요?
뭘 많이 생각해? 코일의 감기를 뭐하냐? 많이 감아. 많이 감아주면 그만큼 또 절세가 세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전류의 세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전류가 흐를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N극이 이렇게 와 있어. 이쪽에 N극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자석 있고 저 이렇게 파르체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그때 전동기 막 뱅글뱅글 돌아갔었잖아요. 그 원리를 오늘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기 전에 이따 그려주면 아 저거 하고 떠오를 거예요. 자, 이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동그란 너무 다시 합니다. 동그란 이런 원형으로 된 이렇게 된 거. 자, 이게 지금 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봐서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동그란 생긴 거야. 이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될 때 자, 여기를 앞이라고 하고 여기를 뒤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지금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 오케이?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형으로 된 이건데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이 지금 이쪽 부분이고 여기가 이쪽 부분이라고요. 알겠어요? 아니요, 근데요. 네. 뭐요?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미술신이 아니니까. 미술 하시는 분이 원근감이 없다 이겁니까? 응? 뭐 요거 하나 가지고 원근감을 따지고 있습니까? 정말. 자, 그래서 그러면 N에서 뭐가 나와? 자격선이 이렇게 나오죠? 자격선이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겠지? 예. 자, 그때 내가 이 N극을 어떻게 할 거냐? 앞쪽으로 가까이 댔어. 그럼 여기 원형 도선에서는 원형 도선에서는 어때? 어느 방향으로 자격선이 증가해? 자격선 어느 방향으로 생기겠어? N이 다가오니까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격선이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이 앞쪽은 무슨 극으로 유도가 돼? N극. 그치? 이 앞은 N극으로 유도가 돼. 뒤에는 뭘로? 뒤. 이 뒤쪽은 S로 유도가 되는 거지. 선생님, 응? 이쪽이야 뒤쪽이라면서요? 이게 앞쪽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석 가까이 되면 요 앞쪽은 뭘로? N극, 요 뒤쪽은 이 뒤쪽은 아. S극으로 유도가 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자, 우리가 앙페르 법칙 생각해보면 요렇게 지금 감겨 있잖아. 전류는 그럼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 어느 방향으로? 요쪽으로 감겨서 그러니까 1번 요렇게 흐를까? 1번 아니면 이렇게 흐를까? 2번. 지금 이렇게 지금 감겨있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이야? 1번으로 흘러? 2번으로 흘러? 1번. 그치, 1번으로 흐르겠지.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쪽. 뒤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흐르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다. N이 멀어지면 그때는 2번 방향으로 흐르겠지. N이 이렇게 멀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 1번 방향은 여기 1번일 때는 어느 쪽으로? 요쪽으로 흐르지만 2번일 때 어느 방향으로 흘러? 이번엔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걸 이제 보셔야죠. 여기가 N극이 있고요.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늘 또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니까. N, S 이렇게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뭐가 또 등장할 거냐면 얘가 등장합니다. 우리 나연이를 괴롭히고 많이 힘들게 했던 요 녀석이 이제 오늘 등장할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까먹었다 하는 건 집에 가서 복습 안 했다는 거니까 뭐. 아, 그거 말해요. 네, 이거 알죠? 예.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전류 흘려줬어요. 전류 흘려줬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 근데 오늘은 전류 흘려주는 게 아니라 뭘 돌릴 거냐면 이쪽에 프로펠러를 하나 돌릴 거예요. 이쪽으로 프로펠러를 딱 하나 돌릴 거예요. 이게 돌릴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뭔 일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그림 이해하겠어요? 어떤 그림인지? 양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앞쪽이, 지금 뒤쪽이야. 자, 이제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면 반시계로 딱 돌릴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프로펠러 돌려볼게요. 자, 그럼 프로펠러는 어떻게 돌아가요? 이쪽은 그러면 이 도선 있는 이쪽은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프로펠러를 반시계로 돌리면 여기는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예. 이쪽은 어디로 가겠어? 위로 가잖아요.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시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방향이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원형 도체인데 도체가 돌면서 지금 자기 장에 뭐가 바뀌고 있어? 자기력선에 양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치? 자기에서 양이 달라지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느냐라는 거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네. 그치?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코일이 각각 회전을 함에 따라 어떠한 일이 생길 거냐. 자, 먼저 양쪽을 보도록 할게요. 양쪽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림을 좀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에요. 이렇게 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잖아. 이게 지금 이 어느 쪽? 이렇게 지금 서죠. 이렇게 서잖아. 이렇게 서면서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이쪽에 있던 게 어디로? 일로 이렇게 오고 이쪽에 있던 게 지금 여기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잖아. 이게 대가 무슨 말인지? 저 넓은 판이요? 네, 이거 넓은 판. 이쪽은 이렇게 오고 이쪽은 이렇게 오잖아. 그치? 이쪽 방향은 여기 있는 건 위로 올라온 거 이렇게 돌 거고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밑으로 돌겠지. 이렇게 돈다. 아, 판이 돈다고요? 네, 판이 돈다고요. 네. 네. 이건 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아까 이런 고리 같은 거. 네모 고리예요. 예. 이렇게 할 때 얘가 일로 오니까 자 각각의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리로 올라와 얘는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되면서 자, 이 원형 고리 잠깐만 어떻게 그려줄까 어째 좀 이상한데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지. 얘가 이렇게 올라왔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치? 이렇게 오는 동안 여기 N극과 여기 S극
에서 자기랑 선은 계속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 여기 보리를 통과해서 자기랑 선이 이동을 하겠지. 네. 그랬을 때 이 위의 방향, 이 위의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N극 쪽으로 가고 있지. N극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자기랑 선이 어느 방향으로? N극에서 어느 방향이니까 N극이랑 뭐하게 지금 가겠어요? N극이랑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코일에 N극이 다가올 때는 어때?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되잖아. 그쵸?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N이랑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되니까 자기력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이 위쪽, 여기 지금 이쪽 올라오는 쪽 같은 경우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N극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 N에서 이렇게 이쪽 S 쪽에 있던 선이 N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 도선은 자기력선이 증가하겠지.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여기에 뭐 하는 방향으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앞쪽이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되면서 N으로 유도가 되면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지. N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쪽이 S극이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응?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이 방향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형성이 돼? 이렇게 감기듯이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전류 지금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는 동안 자, 봐봐. 자기력 선이 이 방향이야. 자기력 선이 이 방향이야. 이렇게 감기듯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게 되겠지. 어느 쪽?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 돼요? 이렇게 흐르게 되고. 여기는 어때? 여기 밑에서는? 딱 같은 색으로 쓰면 좀 그러니까.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어때? N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죠. S 쪽으로 오고 있잖아. S 쪽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이 밑에는 어떻게 돼? 밑에는 어떻게 돼? N에서 멀어지니까 N을 뭐 하려고 해? 잡으려고 하겠지. 그럼 이렇게 도는 동안은 어때?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도는 동안은 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지금. 그치? 반대 형성이니까 여기는 어디? 무슨 극? 여기 N에서 멀어지니까 N을 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N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쪽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쪽이 S, 이쪽이 N이 되겠지. 그럼 이때는 어디로? 이렇게 자 N이 이렇게 있으니까 N이 이쪽이라면 N이 이쪽이고 S가 이쪽이니까 자기력 선이 코일 이렇게 감기니까 전류가 어디로 흘러?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지 전류가. 아까 이쪽이 위로 흘렀다면 여기는 어디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전혀 모르겠어요? 예. 큰일이로다. 예,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코 이렇게 돌아요. 코 이렇게 돌아.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돌잖아. 얘가. 여기 회전을 한다고, 회전.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회전을 해.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이 고리가 여기 안에 이 고리가 얘는 올라가고 얘는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고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기력선은 그대로 유지가 돼? 아니면 자기력선이 바뀌어? 네. 자기력선이 계속 바뀌게 되죠. 바뀌는데 이게 이렇게 돌고 이게 이쪽으로 돌다 보면 자 아까 이 코일을 예로 들었을 때 아까 자석이 코일에 이 원형 도선에 가까이 오게 될 경우에는 반대쪽 방향으로 뭐가 형성됐어? 자기장이 형성이 됐죠. 그치?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갈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느 쪽 방향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쪽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를 따로 봐줘야지. 엉긋. 아,
아까 봤던 이 그림을 보면 네. 아까 봤던 이 그림 자 봐봐 이쪽 같은 경우는 딱 반만 쪼개서 볼게요 반만 쪼개서 보면 이쪽은 어때? 들어가니까 N극 쪽으로 어때? 다가가잖아 지금 네. N극 쪽으로 다가가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N이 있을 때 여기 N이 있을 때 이쪽 절반은 어때? 이쪽 절반은 여기만 잘라서 볼게요 자 이거잖아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N극 쪽으로 다가가지 다가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극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고 S? 이쪽이 무슨 극으로? 이쪽이 무슨 극? N극이죠 이쪽은 무슨 극? S극으로 형성이 되죠 다가가니까 같은 극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다가갈 때는 그러니까 N극이죠. 그러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니까 자기력 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N극이 돼 S극으로? 그러니까 자기력 선이 어떻게 돼? 아니 아 모르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지. 응? 이쪽 방향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해. 이쪽으로. 이해가 되나? 응? 응? 됐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 전류는 반대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요? 로. N이 이쪽에 S이 그러니까 앙페르 법칙에 의하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감기듯이 흐르잖아 그럼 어느 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겠지 어느 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예? 네? 알겠어요? 이렇게 흐른다고 네 요쪽 밑에는 어때? 요쪽 밑에는 어때? 얘가 지금 N이고 이렇게 S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흐르잖아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밑에는 어때요? 여기 밑에는 여기 N 있고 여기 뭐 있어? 여기 S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지금 여기 밑에만 또 잘라봅시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 네. 그럴 때, 자, 여기는 어때? 자기력 선은 계속 한 방향이야, 지금. 자, 여기는 계속 어디로?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 네. 그럴 때 이 코일을 지나가겠지. 이 네. 코일을 지나갈 때, 코일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지금 여기는 자기력 선이 통과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방향이잖아요.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멀어지겠지. 멀어지니까 여기는 무슨 극으로? S 그치 여기는 S극으로 여기는 무슨 극으로? N극으로 유도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앙페르 법칙에 의거한다면 이쪽이 N 이쪽이 S니까 자기력선은 어디로 만들어져? 자기력선은 어디로 만들어져?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자기력선 응? 그치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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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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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응? 거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거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손바닥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손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 일단 손을 놓으면, 자, 요렇게 손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손가락의 방향이 뭐라고 그랬어? 이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개의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라고 그랬어? 자기장 그치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때 이 손바닥이 뭐라고 그랬어? 그치 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적용을 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야? N에서 S로 가고 있지 네. 이쪽 먼저 볼게요 그럼 N에서 S니까 자기장은 요 방향이지 이렇게 가는 방향이잖아
그치? 네. 힘은 지금 어디로 받고 있어? 위로 받고 있지. 그럴 때 지금 손가락의 방향은 어디야? 손가락은 어디예요? 앞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 이해 돼요? 여기는 SS 이렇게 되지. 힘은 어디로 받고 있어? 밑으로 이렇게 받고 있잖아.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해 돼요? 자, 봐봐. 이게 지금 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이죠. SS인데 힘을 어디로 받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받잖아. 그럼 손가락 어디서?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여기로 이렇게 흐른다. 이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전혀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 하나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게 뭐의 원리? 발전기의 원리다 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 봤냐면 지난 시간에 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전류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뭘 흘렸어?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자기장이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 뭐가 돌아갔어? 전기를 통해 운동량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미리 운동을 걸어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에 관한 자기장은 뭐의 원리? 전동기의 원리. 오늘 이 전자기구는 뭐의 원리?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자성체를 가까이 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뭔가 인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마이크라거나 아니면 스마트카드. 여러분 이제 스마트카드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교통카드 있잖아요. 예. 교통카드를 가까이 대면 어때? 삑 하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뜨잖아요.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닌데요. 학생입니다 보통 이렇게 뜨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카드 밑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를 가까이 대면 거기서 이걸 회로를 인식하는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지. 가까이 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솔직히 이 부분이 쉬운 내용은 아니고 좀 약간 여러분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항상 이 단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상황에 대가 시험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애들이 다 이러겠어 이러고 있고 시험 볼 때 진짜 한번 봐봐. 전장에 볼 때 이렇게 뭔가 난리 이렇게 이렇게 파면 되는데 이렇게 뭐 하고 별 난리를 다 칩니다. 빙의하셨어.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될 건데 부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뭐만 기억해라? 오른손만 기억하시라고요. 이 손가락이 뭐? 전류. 이 네 개 손가락이 뭐? 자기장. 손바닥이 뭐? 힘. 실은 옛날에 이게 이렇게 했어요. 왼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요게 뭐냐면 이게 힘. 엄지가 힘의 방향이었고 원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제 왼손으로 하던 거야 이게 왼손으로 했는데 자 이때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의 방향이 뭐였냐면 힘. 힘의 기운은 우리가 F였잖아요. F.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자기장?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기장이죠. 이게 자기장 B.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뭐였냐면 요 세 번째 손가락 중지는 전류에 관한 I. 그래서 뭐였어? FBI였어. FBI FBI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모습 총질한 이 모습 같잖아. 근데 애들이 요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가끔 요렇게 하는 애들 있어. 요렇게 요렇게 하는 애들 요렇게 요렇게 왜? 검지로 방아쇠 당긴다고 요렇게 하는 애들 요렇게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방에 꼭 욕 같잖아 이러면 욕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방에 달라지는 거지 이러면 문제 생겨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꾼 거야. 이게 좀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던지 이렇게 외우시던지. 어제 방향 어때요? 똑같죠? 손바닥이 뭐야? 힘의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 이거 전류의 방향. 얘랑 얘랑 같잖아. 얘는 자기의 방향. 똑같죠?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손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 오른만 갖고 하시던지. 개인적으로는 오른손이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렇게 마치고요. 뒤에 이제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